김시윤 팀장님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을 요약할 수 있는 한 단어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시윤 팀장님은 오늘 돌고 돌아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돌고 돌아 결국에 우리 시장을 끌고 가는 건 결국에는 반도체가 가야 시장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고 하겠죠. 많은 분들이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자, 그럼 반도체 관련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고 앞으로 이제 다시 또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일단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좀 약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뭐 네. 리노공업이라든지 일부 종목만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특히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오늘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테마가 돌았는데 관련했을 때 결국은 내년부터는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테마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쪽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순환매가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는 HBM,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온 디바이스 AI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도 자체는 AI 쪽에 있다는 점, 특히 빅테크도 그렇고 AI 쪽에 대해서의 관심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일상에서 AI로 인해서 굉장히 달라질 일상들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있게 본다면 AI 쪽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볼 수밖에 없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유효하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DRAM, NAND 현물가 올라가고 있고 재고량도 네.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방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투자가 보수적 적으로 나올 것을 전망하지만 선단 공정이라든지 미세화라든지 혹은 HBM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에서도 투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던 만큼 관련했을 때 이런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더 길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 내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전략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럼 어떤 종목들 보고 계세요? 가장 먼저 볼 기업은 HPSP인데 네.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4%대 좀 밀린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가장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점. 네. 최근 HPSP 같은 경우도 고점을 달성을 했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의 장점이 세계 최초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개발을 했다는 점입니다. 관련했을 때 성능에 대한 향상 문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수율에 대한 부분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 특히 저온 공정이다 보니까 미세화 공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 관련했을 때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 다른 장비주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왔다는 점 때문에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물론 관련했을 때 메모리 쪽에서 매출이 좀 잘 나오진 않았어요. 작년 대비했을 때.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턴 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HBM 쪽에서의 매출이 크게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쪽에서의 매출이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 메모리 쪽에서의 실적이 크게 점프를 하게 된다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더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좀 캐파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관련했을 때 지금 생산 능력이 연 40대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80대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2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HPSP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내년까지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돌고 돌아 반도체 결국에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키워드를 반종민 소장님께도 저희가 알려드렸죠. 반 소장님은 반도체 관련 어떤 종목 보시나요? 저는 좀 생소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QRT라는 기업인데요. QRT요? 이 네. QRT는 그 반도체 신뢰성 평가 및 종합 분석을 하는 기업인데 결국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이전에 좀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자면 대표 지금 현재 대표가 SK 하이닉스 자회사던 SK 하이 ENG라는 QRT 사업부가 있었거든요. 그 QRT 사업부를 2014년에 인수를 해서 출범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도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에 좀 더 특징이 있다 한다면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 가릴 것 없이 각종 반도체의 신뢰성을 좀 평가하는 장비가 검사 장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은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달 AI 반도체 기업 중에 이제 뭐 리벨리온이 있고 사피온이 있고 퓨리오사가 있는데 이 리벨리온과 AI 반도체 신뢰성 평가 품질 확보에 대한 MOU를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지금 리벨리온이 내년에 이제 아톰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 한다면 QRT도 좀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QRT에 대해서는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그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 계속 좀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원인은 뭐냐면은 이 기업 자체가 그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심지어는 유통 주식 수가 굉장히 좀 적은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심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접근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지만은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QRT까지 종목을 발굴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반도체 관련된 투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내년까지 우리가 이 반도체 쪽은 시선을 그리고 텀을 길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관련된 종목들 QRT와 HPSP까지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